안동시가 시행한 경로당 맞춤형 간편회계서식 보급이 행정안전부의 1분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. 안동시가 올해 1월부터 보급한 경로당용 간편회계서식은 복잡한 회계 절차와 기준을 간소화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. 서식을 개발한 안동시 노인장애인복지과 6급 박민지 팀장은 경로당 보조금이 집행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돼 반납, 환수되는 사례가 빈번한 데 착안해서 지난해 간편회계 서식을 만들었고 1년간 경로당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했습니다.